자, 그 과연 근데 이 실제로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된다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 사업장들의 그 사업성도 높이게 되는 거고 또 개선한 그런 사업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결국은 그냥 뭐 말로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사례나 뭐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사례가 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서 좀 성공한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네.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탁회사 지정하고 나서 세대수를 거의 1.5배 정도 늘려서 사업 그 성을 크게 이제 높인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가자 6구역 재개발 같은 곳들은 여기 이제 강북권 최초로 그 대림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네. 이제 유치를 했어요. 네. 시공사를 선정을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간에 좋은 조건으로 지금 선정이 가능한 사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사업장 대비했을 때 한 15% 이상 좀 절감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신길 10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13년 동안 거의 사업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탁회사 지정하고 3개월 만에 1군 건설사 대우건설을 네. 시공사로 선정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 프루지오 서밋까지 이제 유치를 하는 뭐 이런 그 좀 좋은 이제 그 조건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그 밖에도 인천의 뭐 하객 1구역이나 뭐 이런 데들은 공사비 절감이 한 15% 이상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신탁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적정한 시기에 잘 분양을 해서 미분양이 안 났어요. 인천 네. 지금 미분양 심각하잖아요. 근데 분양이 모두 완료된 그런 사업지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용운주공 재건축 단지 뭐 이런 데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이제 신탁회사 지정하고 뭐 공사비를 한 500억 정도 줄여서 이제 비례율이 100%면은 뭐 그 수익 비용이 같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존에 이제 비례율이 104% 정도였는데 이게 120%까지 이제 뛰는 뭐 이런 사례들이 있죠. 네. 최근에 이런 공사비에 대한 그 납부나 받는 거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공사들 입장에서도 신탁사에게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들이 입찰을 안 하는 곳들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신탁에서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좀 공급받는 이런 사업의 모델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성들도 지금 나오고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추세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여의도나 목동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입지가 가장 좋다라고 평가받는 곳이고 대기 수요가 풍부한 곳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곳이잖아요. 이런 재건축 단지에서도 적극적으로 신탁 방식의 재건축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업이 실수 하나하나 욕심 하나하나가 모이게 된다라면은 사업이 그 실패한다 속된 말로 뭐 엎어진다라는 표현들을 업계에서는 하는데 이런 엎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그 조치 그 취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신탁 방식이 워낙 좀 투명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이런 그 사업의 모델들로 갖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사이클하고 또 정부가 밀어주는 제도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을 때 순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은 앞으로 조합들이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 좀 정리해야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앞에서도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들하고도 사실 연관성들이 좀 있는 지금 재건축 사업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의도나 목동 재건축 단지 네. 언급하셨는데 네. 이런 이제 주요 입지에 사업 수익성이 좋은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왜 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냐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의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는 재건축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초과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이제 상응하는 일정 비율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 적게 나오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의 한 용산의 한 재건축 단지 이런 곳들은 재건축 부담금만 7억 나온다 그래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공사비나 뭐 금리나 이런 비용들이 좀 증가해서 안 그래도 사업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추가 분담금 외에도 뭐 이런 재건축 부담금까지 몇 억씩 내라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게 재건축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이제 재건축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에다가 뭐 공사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을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신탁회사 그러니까 수수료 같은 것들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이제 신탁회사 수수료 같은 것들도 이제 다양하게 좀 공제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신탁회사 수수료를 그 주더라도 재건축 부담금 내느니 차라리 신탁회사의 어떤 그 사업 그 전문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사업이라도 좀 잘 가고 그리고 빨리 가자 이런 그 요구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거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좀 설계를 잘하면 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의 세금 같은 경우도 미리부터 설계하고 움직이시면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이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신탁 회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계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는 사실 신탁 그 수수료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매출의 한 3%에서 5% 정도로 정해져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런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수주하기 위해서 신탁 회사들이 좀 공격적으로 그 하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탁 그 수수료가 한 1% 미만으로 떨어진 곳들도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이제 수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달리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렇게 경쟁이 과열됐을 때 신탁 방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좋은 조건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수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신탁회사 입장에서도 사업지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공격적으로 수주할 필요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계약 조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나빠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적당한 때 이제 선점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관련해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신탁 계약서 같은 것들도 표준안이 마련이 됐어요. 그렇게 돼서 예전에는 신탁 계약 체결을 하면은 좀 이제 일방적으로 그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불리한 계약들이 많이 체결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따지셔서 지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지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장점과 단점 좀 비교하셔서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을 좀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월 10일 이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었습니다. 참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그 시장 환경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전문성과 사업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신탁 방식에 관한 이야기 김예린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각자의 사업장들마다요. 하지만 지적이랑 비판은 정말 쉽습니다. 10개, 100개 지적하고 비판하는 건 너무 쉽죠. 하지만 일을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잘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재건축 사업장들, 재개발 사업장들, 여러 방식들 그리고 신탁 방식에 대한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 보시고요.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시와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